누가 할 건지 어떤 팀으로 할 거예요? 예. 네. 잠깐만. 아예. 여보세요? 이렇게 아예 장난치는 거죠. 여보세요. 아니면 헬륨 가스만 그 한 것처럼. 좋다. 하세요. 어. 자, 가, 누가 하실 거예요? 네가 해. 방세요. 네, 형님. 어디 하세요야? 아, 저 지금 차 촬영 중에 왔습니다. 아, 진짜 지금 쉬는 시간이야? 네? 통화할 수 있어? 아, 네, 통화 괜찮아요. 너 지금 잠깐 밖으로 나가봐. 네. 빨리. 네, 나왔어. 야, 지금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맞죠? 지금 네? 몇 명 촬영 중이거든. 아, 네.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일단 인사 좀 해줘. 시청자 분들한테요? 어, 인사 좀 드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조세호, 지금 뭐 촬영 잠깐 중간에 마시는 중이었는데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죠? 세호야. 네.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기금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호야, 유재석 삼행시. 네? 유재석 삼행시. 유재석으로 삼행시요? 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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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아. 거기 지금 어디야? 이거 말려줘. 형, 뭐 끝났어요. 아, 네. 이거는 형 성공인데. 야, 호세야. 야, 호세야. 네, 형. 너 어떻게 내 목소리를 몰라? 아, 미치겠다. 지금 광수 아니야, 광수. 야, 안녕하세요, 저 광수예요, 형.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잠깐만. 야, 이게 무슨 경우가 아니야. 야, 세호야. 야, 내 목소리를 그걸 모르니. 잘했어, 세호야. 박수! 멋있어. 아, 호세야,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입담이 또 별로다. 아니, 파마하다가 입담해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알았어. 아, 그래, 고맙다, 호세야. 아, 우리, 아. 연석이하고 연희가 탱고를 준비했어요? 탱고를 준비했어요?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 영화에서 탱고를 준비했다고? 와, 미쳤나 봐. 탱고를 준비했다고? 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하는 그 탱고를. 아니, 저희가 영화 속. 고맙다, 열심히.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했으니까 해야지. 아니, 아, 그 나와. 아니, 준비했다라고 열심히. 한번 좀 보여줘.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영화 탱고를 준비. 아니, 갑자기. 아니, 저희는 당연히 연희 씨와 연석 씨는 영화에서 탱고를 추셨어요? 네. 어, 그럼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뭐 그런 거 딱 빼고 그냥 핵심만 가요. 핵심만. 탱고 춘다며요? 바로. 네, 바로. 자, 우리 그러면 연석이와 연희의 탱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다짜고짜 탱고가 그러니까, 되지 않게 조금.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그게... 이야기를 좀 더 깔아달라, 니까. 어, 네,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오, 그냥 쳐라. 그냥 하자. 그냥 짧게. 짧게. 그리고 뒷얘기 하자. 일단 쳐. 일단 추고 나서 얘기를 들을게. 아무것도 그냥 없고, 그냥. 물론 오빠가 해, 알았어. 모르겠어. 오, 자세 나오네. 아, 이게 탱고지. 아, 여행이야. 준비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하는 거야. 아, 준비한 게 아니 그런 거 알아요. 막 저렇게 지금 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둘이 하니까 되게 멋있다. 영화 안에 탱고 추는 씬이 있어가지고 1년 전에 찍고 그 이 질문 해봐요. 왜 추고 싶어 했냐. 왜 추고 싶어 했냐. 아니, 나 아니야. 너 궁금하잖아. 가만 안 있어? 궁금하잖아. 안 추고 싶어. 추고 싶지가 아, 이게 중요한 장면이구나. 왜? 왜 안 달랐어? 야, 왜 안 달랐어? 야, 이러면 영화 안 보러겠는데? 아니야. 아, 그렇게 추고 싶었구나. 아, 이게 그래서 탱고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영화에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네. 이게 1년 전에 배운 거를 지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주 정점을 하고 나오셨구나. 연석이가 탱고를 좋아하는구나. 탱고를 사랑하고 탱고 스쿨 계속 다닌다면서요. 자, 다음은 우리 저 유태우 씨. 아, 아니 근데 그 독일에서 태어나 아 이게 독일에서 오, 진짜?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슈투트가르크. 진짜? 고향 어디? 헬렌이요. 어디? 헬렌? 헬렌이요. 헬렌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어를 그럼 좀 하세요?
아, 능통하게 하죠. 질문 좀 해줘. 해봐. 고향 사람들끼리. 아웃피더 제인 뭐 이런 거잖아. 한번 질문 좀 해. Hello, ich bin das erste Mal hier. Wie geht's? 오, 잘한다. 대답해, 대답. 오, 그러니까. 아, 근데 야, 진짜 잘하네. 오래 있었잖아. 21살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우와, 그래. 아, 완전 잘하네. 완전 데이트. 약간 말투가 그래서 이랬구나. 야, 어쩐지. 이게 독일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한다. 고만 시키세요, 그냥. 안 시킬 것 같아. 멋있어. 고만 시키세요, 그냥. 안 시킬 것 같아. 멋있어. 아무도 시킬. 왜냐면 영어 듣기 쉽지 않아. 아니 얘는 저 완전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은혁이는 진짜 나이가 안 먹네. 어, 나 몰랐어. 나 이게 더 젊어졌어. 그대로야 쟤. 왠지 몰랐어. 야 은혁아 너는 그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저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구나. 아, 네. 그치? 야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피부과도 열심히 가고. 가야 돼? 저는 1일 1팩을 해요. 1일 1팩. 그래. 근데 왜냐 은혁이가 처음에 슈즈 나올 때까지만 해도 참 쟤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런 느낌이었거든. 뭔지 알지? 어, 쟤는 노래를 되게 잘하는가? 그런데 네. 지금 훨씬 나아졌어.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래.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똑같아요. 했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봤는데 진짜 똑같고. 아, 지금이 나 얼굴도 많이 차고. 우리 성진이 관리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많이 없었거든. 네. 계속 저 좋아졌던 얘기만. 옛날에 얼마나 아니었길래. 옛날에는 완전 얼마나 최악이었길래. 야, 너 이제 좋아졌다. 어느 정도였길래.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이 너무 잘생겼었어. 국간장. 아, 좀 그만해. 상대적으로. 아니, 오늘 이게 상대적으로. 처음 몇 번 하시면 칭찬인 것 같은데 계속 하시니까. 안나. 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며칠 전에 홍보차 이제 나왔던 거 말고는. 어, 어디? 놀라운. 아, 놀라운 놀토 나갔었구나. 긴장해. 왜 이렇게 긴장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또 달라. 달라, 우리 다 챙겨줘. 석진이 형 좀 살려줘봐요, 석진이 형 좀 살려줘요. 아, 지금이랑 똑같을 때. 다 챙겨주지. 귀 빨개졌어, 귀 빨개졌어. 할 수 있다! 좋아, 좋아. 이름 뭐라? 다 그렇죠, 뭐. 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저 최종협이라고. 오늘 내가 너 띄운다. 걸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완 붙여놨네. 오늘 내가 너 띄운. 세찬이가 형이 내가 오늘 너 띄운다니까 오버랩으로 아우 재수없어. 기다려. 어 오늘 내가 너 띄울게. 어떤 식으로 띄우겠다. 기다려봐요. 기다려보세요. 예? 예? 정말 이름 뭐라고 너? 몇 번을 물어봐. 벌써 이게 띄우는 작업이야. 보자마자 이게 띄우는 작업이야. 말해봐. 너 이름 뭐라고? 찬엽이야. 찬엽이. 어? 찬엽이. 찬엽이? 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또 한 거예요? 어, 그렇죠. 네. 아, 더 얘기해줘. 아, 짧아. 단답형 말고 길게. 제가 날이죠. 어렸을 때부터. 네. 남하고 어디서 탕크로즈 만났다고 해. 종현이가 얘기하잖아. 원래는요, 남아공에서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아, 모델. 남아공에서 모델을? 소민이 지금 눈 빠져봤어. 소민이 눈 빠져봤어. 그러다가 이제 좀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래서 왔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 왔어. 자, 웃는 연기 보여줘. 우는 연기 보여줘. 워킹. 오열 연기 보여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는 그게 아니었겠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무대가 막 뭐 이렇게 되게 멋있게 가지만 말을 잘해. 막 엄청나게 막 그러진 않아. 저도 근데 무대가 매력이 있어. 무대에서 외모로 일하진 않았어요. 재치가 있어? 우재야 여기서 네가 짱이야. 맞아. 아, 그래. 여기서 1등이야. 근데 부정하지 않겠어. 우재야 근데 우리도 진짜 게스트들 많이 나오잖아. 네. 근데 너 막 썩 부럽진 않아. 썩 부럽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많이 나. 우재가 지나가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도 아니야. 막 부럽진 않아. 처음에 너가 겉에 딱 걷었을 때 그냥 너 보고 명품 입었다. 옷 좋네. 막 그 정도는 아니야. 우재가 좀 인기가 많아요. 어때요? 모델 쪽에서. 잘 모르겠어요. 야,
제목을 정색하고 세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 되게 거짓말 못 하시네. 없어? 그렇게 거론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업계에서 인기가 잘 없어. 원래는 다른 데서 최악이다. 야, 진짜. 야, 역시 지적이다. 자기네들끼리 있는 그대로. 아니, 경제학과랑 다르네. 후배 모델들이 아마 우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거론되지 않는 아, 자리에서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이제 모델계 중에 이렇게 일하는 친구는 혼자 유일한 유일무이 리얼이 리얼 남친짤로 재치 매력이 있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있다 맞아. 리얼 남친짤 남친짤로 유명한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남친짤. 근데 그게 옷이나 이런 거 남친짤로 해가지고 아, 남친로 그런 거 남친짤로 유명해. 그러니까 이색 뻣하다 이거죠. 야 너도 그만해. 그만하세요. 야 현이야 그만해. 다 들렸어. 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래 우재가 남친짤로 유명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 우리가 만날 법하다. 한번 꼬셔볼 만하다. 그러니까 대학가 같은 데 가면은 있을 법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재는 내가 한번 맛만 먹으면 흔들어올 수 있다. 흔들어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됐어요. 좋아요. 저는 그 틈새를 시장을 노려야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인정하고 좋은 받아들이는 거야? 너무 좋아요. 아, 좋은 거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 심지어 인터뷰에서 죄송한데 왜 치아를 왜 구했어요? 죄송한데 왜 치아를 왜 구했어요? 입을 닫으셨는데 안 닫혀. 원래 원해서. 너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그래. 예민한 거야. 아니야. 내가. 너 예민해서 그래. 야, 우재야, 네가 좀 예민하다. 야, 그게 아니라 네가 좀 비웃었겠지. 이 형은 원래 치아가. 그래. 치아가 원래 모인 형이야. 입을 닫으셨는데 이빨이 하나. 원래 나와. 아니, 나, 야, 네가 원래 죄가 예민해. 원래 그래. 야, 우재야, 네가 예민하다, 야. 야, 야. 기분 좋을 때 그래, 기분 좋을 때. 그래, 야, 그런 사람. 우재. 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소리가 돼서 왔어. 야, 오늘 너무 못생겼는데. 이준석이야? 너무 못생겼다, 오늘. 아니, 오늘 너무 못생겼잖아. 내복 입었지. 시골 총각이야, 시골 총각. 너 얘 내복 입었다, 얘 오른쪽 손모가지를 건다. 야, 주제. 성악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귓밥이야 뭐야? 나 강남의 보청기요. 아 귓밥 아니에요? 아니 뭐 캐릭터를 보청기 강남의 보청기? 패드 안 넣었네? 패드 안 넣었네? 예? 원래 패드 넣었어? 제 엉덩이 완전 실종이라고. 나 좀 깜짝 놀랐어. 나 광수보다 엉덩이 더 없는 거 처음 봤어. 그 실종이 아예 없어. 형 연두부야 연두. 연두 완전 말랑말랑 해가지고. 아니 왜. 오자마자. 아니 왜. 기어들어오자. 앉아봐. 우리 새로운 멤버. 이윤석이야.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야, 우재 오늘 누구야 우재. 아 오늘 호구야 오늘은? 아 이 돈도 알아주는 타짜지. 아 타짜야? 그래. 우재는 좀 건강이 걱정되는데 나는. 좀 많이 아픈 거 아니지? 건강해. 아 그래 그래? 네, 건강해. 시작됐다. 건강 검진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야 너 받을 나이야. 받아야 돼. 뭐 하나 무조건 용종 무조건 뗀다. 그래 너 내가부터. 용종 무조건. 용종 무조건. 용종 무조건 있어. 용종 있지. 용종은 무조건 받는 이유는 떼야 되는 거야. 아유 빨리 떼야 돼. 그러나 구충제도 먹어. 구충제 먹어 안 먹어? 먹어요. 먹어? 먹어요. 구충제 먹어야 돼. 너 일자장이지. 먹으면 배가 가로 나오지. 설사 바로 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살이 안 찌는 거야. 가만 있어. 너 배가 한번 짚어보자. 협회자. 야, 너보다 건강해. 수족냉증 심하고. 아 그래? 저 역류성 식도염. 미안한데 몸에 없구냐. 옷걸이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옷걸이만 있는 거 같은데. 뼈만 있어, 뼈만. 몸이 있어? 힘 줘요? 힘 줘? 아, 자존심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자존심이. 아니, 왜냐면 형 때문에 주변 지금 라운드 숄더라고 나한테. 내 어깨. 어깨는 어깨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 진짜야? 그럼요. 야, 너 여기 면지 꼈어, 임마. 야, 너. 왜 먼지 털려 갖고 와, 삐뚤아. 아이, 먼지가 꼈어. 런닝맨을 뭐 이렇게 좀 평소에도 좀 즐겨보시거나 좀 하셨어요? 아. 안 봤네. 아, 저. 안 봤네. 아, 저. 가만 기다려봐요. 아, 저 가만히 있어요. 아이 소지가 뜨잖아. 형도 펜트하우스 안 봤잖아 지금. 봤어요. 거기 뭘 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 가진 자들의 암투와 시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알아.
아니야. 중간에 본 거 아니야? 펜트하우스로 가기 위한. 뭐 편하지가 않은데. 맞아요. 보통 편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편하지.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응될 쯤 하면 이제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씨 아셨죠? 그럼 이 정도면 개인기 정도는 준비하셨겠네. 개인기요? 개인기요? 그럼 안 시켜요. 옛날 기절해요 기절. 근데 지하 씨. 아 내가 지하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해봤어요? 어릴 때? 매달리기 같은 거 이거 잘 안 하지. 이거 이래놓고 막 날라다니면 진짜 웃기겠다. 아 모르겠어요. 벌써 현기증 나 진짜. 자 올라오세요. 그만 던져주. 와 이거 어떻게 여기 밟아. 도와드려야 하는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밟아요. 여기 잡아줄게. 진짜. 어우. 이거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굴지? 바베큐 하듯이 통닭처럼. 저희가 밑에서 받쳐드릴게요. 아 진짜. 하나. 진짜 짱나죠? 아 짱나죠? 아 진짜. 하나. 진짜 짱나죠? 아 짱나죠? 나 그 기분 알아요. 야. 그 기분 안다니까. 뭔지 알아. 그 기분 알지? 아 이걸 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진짜 짜증나. 짜증나. 이런 걸 언제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다 세워보겠어요? 어떻게 마음에서 되게 들리나요? 그죠 들리죠. 어 촌농이다. 안녕하세요. 촌농이다. 촌농 누구야? 촌농. 좋아해 촌농. 촌농 누구야? 기영이 아니야 기영이. 촌농. 안녕하세요. 촌농 씨다 촌농. 기영이 아니야 기영이? 촌농. 어디 있으면 될까? 자 일단 엄청 말 거니까 다치고 있어. 저기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요? 아니 우리. 우리 저 야 진짜 이거 우리 저 조세호 씨하고 우리 초아 씨가. 초아랑 촌농. 촌농. 네. 저희 우리 운동하는 쪽에서는 네. 정준하 형을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잘못된 예로. 진짜로? 잘못된 예라고요? 아닌데. 이겼어요. 조영구 정준. 완전히 마. 완전히 덮었어요. 아, 최근에 그 한의사 선생님 맥을 짚었는데 애기맥이요. 애기맥. 잘 안 된다고. 맥이 아장아장거린다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아 본명 조세호 씨. 예. 오빠 가명. 본명은 뭐 가명은 없어요. 조세호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뭐 다양한 뭐 북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조세호라는 이름으로. 뭐야 북 캐릭터 우리 모르는데? 뭐 예전에는 이제 양배추. 아 맞아 양배추. 북캐가 아니고 실패한 캐릭터 아니야? 양배추가 북 캐릭터였나요? 아 예전에는 이제 양배추라는 이름으로 양배추. 활동을 했었고요. 어, 양배추 아니에요 본명이요? 본명이 양배추. 본명이 양배추. 일본에서 카베진으로 활동하고죠. 누가? 일본에서 카베진으로 활동. 맞아 세찬 씨. 자, 그만해요. 아니, 이 친구 지금 많이 또 흔들리니까. 아니야. 누가 자녀 이름을 양배추로 짓겠습니까? 네, 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미국에서는 코슬러로도 불리겠네. 네. 그럼. 아 맞아요. 아 진짜 세훈 진짜 옛날에 진짜 팬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진짜 팬이었는데. 아 지금은 아우. 형 전생할 때도 중국 형이 약간 옛날엔 귀여웠는데 아, 정말 좋아해. 내가 정말 좋아했거든. 형이 양배추 시절을 좋아해요. 나도 양배추 때. 아. 지금 많은 분들의 요요가 왔으면 하는데. 안 오니? 실제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 요요가 와야 더 재밌어지는데. 그... 요요가 와야 더 재밌어지는데. 네네. 아 근데 소민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알밤 같아요. 알밤이야. 막 이렇게 발로 깐. 아 제가 발로 깐. 이렇게.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별명 세윤이가 깐밤으로. 예. 아니 그리고 어제 전화가 오셔서 너 내일 런닝맨 나와 그러더라고요. 아 예요. 나오지 마 그러더라고. 어떻게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와? 내일인데. 제가. 이거 안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나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오지 마. 그래서 아유 나가야지 어떻게 안 나가야지. 나와서 아니, 그러면 인형처럼 나가네. 아니 무슨 경우야. 나오지 말라니 당연히. 가만히 그냥 이따 가라고. 네. 근데 옛날에는 저 똑같은 얘기라도 더 웃겼거든. 아 대상이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아 김민선 씨. 아 그래요? 배치형 이겼네요. 자 똑같은 얘기라도. 다 이따 같은 얘기라도 막 내가 막 배꼽을 잡았거든. 세호가 런닝맨 와서 식상해졌고 식상해졌어. 진짜 내가 오늘도 수많은 경우의 수로 생각했는데 이거 경우의 수로 벗어났는데 또 나왔네. 이거 봐. 저번에 이렇게 하면 귀여우거든. 하지 마요. 아, 기분이 귀여워. 미안합니다. 자, 우리 재미없죠? 진지하게도. 진지하게 맞춰야지.
야, 우리 너 재미없죠? 야, 이 형이 지금 런닝맨 조시한 말이야! 야! 지금 난 한데 이 형이 재미없죠? 아니야. 재미없죠? 니가 지금 나와서 할 말이야? 재미를 안 들으면 되죠? 맞추면 재미없죠? 맞추면 재미없죠? 그 얘기지? 약간. 근데 뭐 맞춰도 되죠? 뭐 이런 거예요. 네, 진짜 기분 나빠.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마치! 마치! 아, 그냥 읽는 게 어딨어? 야, 야, 진짜! 이 형 술맛치! 술맛치! 진짜! 이 형 술맛치! 술맛치! 조세호!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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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치! 마하! 마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우리가 빨리 다시 강남으로 건너와서 마지막 장소를 끝내야지. 세호야, 토크 좀 해. 나도 가만히 있어, 어떻게. 토크를 먹었으면! 아니. 일 좀 해도 아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나름대로 이제 프로 방송인인데 낄뜩껴야죠. 지금은 뭐 이제. 아니, 지금 딱 낄뜩껴야 될 텐데. 제가 주특기가 토크입니다, 진짜. 제가 별명이 토크 폭격기예요, 진짜로. 폭격기. 오빠 폭격기 언제 날려줄 거예요? 아니, 원하면 하지, 근데 원하지 않은 거지. 언제 날려줄 거예요, 폭격기? 잘 빠져서 센스도 빠져. 빠졌어, 빠졌어. 많이 빠졌어. 형, 지금 종국이 형 센스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지금. 종국이 형 싸움 많이 잘해요? 야, 궁금해서 많이 잘해요? 7대2까지 7대2까지? 네? 세훈은 예전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뒷모습 때 웃겼거든. 근데 확실히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달라? 콜레스테롤이 세호야, 정말 떨어졌어요. 네. 조용히 가자. 토크를 안 하는 오늘 지금은 좀 조용히 가요. 왜냐면 여기 주택가기 때문에 우리가 떠들면 안 돼요. 주택이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조용히 해. 정말 힘들어. 주택까지 안 가요. 차 아닌데. 혹시 늦게 일 나가시면 지금 놀래. 우리 주무실 시간이 아니에요. 놀래. 혜진이 형에서 세호 형 만나면 만나자마자 걸으면서 야, 재석이 형 왜 그러시니? 야, 재석이 형 뭐야? 무슨. 아, 저기 세호야. 네, 형. 광수 운동하는 것 좀 보여줘. 광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요거 한번 보자. 하면 안 될 무게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 무게라던가. 보통은 근데 여기 막 네, 또 신곡이 나왔죠? 아, 이번에 신곡이요? 예.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바보야 왜 그래라는 노래로. 얼굴이 왜 그래 아니고 바보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가 아니고요. 얼굴이 내려앉았어. 얼굴이 내려앉았어 아니고요. 예. 조세호 씨 나오자마자 다섯 예, 잠전했어요. 쪽쪽씩 앞으로. 얼굴이 내려앉았어. 잠전했어요. 예. 아, 그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좀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공식적인 그 조금 이렇게 섭외를 받고 오신 건가? 아니면 그냥. 저 혹시 실례하면 누가 여기를 섭외 없이 그냥 오겠어요? 아니, 제가 그냥. 야, 요즘은 있어야 하다. 확실한 거죠. 네, 뭐 출연료도 다 얘기가 됐고요. 아, 페이 받고 하세요. 오늘 코트 뭐 제가 아니 저 열정 페이 받겠어요. 얼마 받으세요? 아, 얼마요? 그 공작이 가면 그러면 본인의 뜻을 예 저희가 예 존중합니다. 그러면 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나? 아니 뭐 아쉬워하지 뭐. 아니 지금 그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스카이캐슬. 아 여기 나와서 실감했어요. 여기 아, 불러주셔서 세상이 네. 요즘 빨라가지고 아 빨라 금방 또 식어요. 아 금방 또 식어요. 아 아니 뭐 왜 싸세요? 우리는 좀 실검 1위를 한 적이 좀 있으신가요? 아 최근에 라디오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디 나가셨어요? 그 김영철의 파워FM. 아, 아침 방송에? 네네네. 방송 1위하고 쉽지 않은데. 아침 방송 고 할 시간이 네. 실검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아, 때.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실검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아, 때. 그래요? 네. 아, 한 번만 아니라고 해줘요. 한 번만 아니라고 해줘요. 내가 더 실수 한 번만 돼도 근데 근데 이 형이 약간 그 스타일 요즘 변하니까 좋잖아. 나 약간 내 스타일인데 한 번만 재석이 형 예서라는 역할이 악역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진짜. 일이에요. 그 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요? 제 질문 좀 어려웠나요? 아, 상체 좀 그만 줘요. 아, 상체 좀 그만 줘요. 너 이렇게 너 못 되졌어. 돌아와 이게 못 되졌어. 돌아와 진짜서. 아, 나 얘 둘이 붙어 있지 마요. 둘이 붙어 있지 마요. 서로 섞이니까 너무 싫어. 아, 오늘 좋던데. 네, 네, 괜찮아. 아, 내 스타일이야. 네, 네, 괜찮아. 내 스타일이야. 조금만 그 큰일 났어. 다운해. 그러니까 그래 너무 세. 그냥 한 번만